가장 저 여기까지 중요한 것은 스트라이킹이 중요한 것은 아니 그냥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끊어주세요. 우리의 세상에 대한 관점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세상에 대한 그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 가능성 있는 답은 is 바로 대디아입니다. 자, 지금 와서 쓸 거냐, 대세 쓸 거냐 이런 거 궁금해할 필요가 없는 게 일단 is 앞에 있기 때문에 대는 관계대명사가 아니야, 그렇지? is 대지하고 그리고 was은 관계대명사, 선행사 보면 관계대명사 둘다올 수는 있어. 뒤에 문장을 봐야 돼. 우리의 세상에 대한 그 관점들이 아 뭐뭡니다? 엄청 어떻게 되었습니다? 메디테이트. 자, 메디테이트가 무슨 뜻이야? 중계하다. 그치. 중계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어동사 보호 완벽한 문장으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는 여기 뭐가 돼야 돼? 대시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뭐냐? 뭐야? 메디어테이트 무슨 뜻이야? 중계하는 거야. 중계되어집니다. 됐지? 요놈이네. Early age 옛날에 우리는 아마도 have 가졌을 겁니다. have may 동그라미 쪽에 have plus pp may have plus pp 그럼 뭐뭐였을지도 모른다야. 아마도 우리는 maintain 주장했을지도 몰라요. 끊어주세요. 대디아를 주장했을지도 몰라요. 대디아를 그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보는 그 관점들이 stem from 뭐뭐로부터인데요. come from이라고 적었어요. come from 뭐뭐로부터 나오다. 원인 출처 기원을 얘기할 때 stem from come from을 쓰는 거야. 우리의 직접적인 경험으로부터 세상에 있다라고 발생한다고 생각했을 거야. 자연에 대한, 일에 대한, 그리고 사회에 대한 우리의 직접적인 경험으로부터 기원한다라고, 그들은 기원한다라고 주장했을지도 몰라.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프리머리, 우선적으로 주로 경험합니다. 세상을 경험해요. 쓰러 뭐를 통해서 경험합니다? 인터미디에이트 렌즈에서 중간적인 렌즈를 통해서 우리는 봅니다. 과학의 렌즈, 그리고 교육의 렌즈, 그리고 미디어의 렌즈. 그러니까 과거에는 경험을 통해서 배워사고를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현대 사회는 우리는 경험하는데 우리가 진짜 경험하는 거야?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또는 과학을 통해서 배우는 거야? 이런 렌즈를 통해서 할수 있다는 얘기지, 그지? 오케이. Within most developed country, developed country라면 선진국이에요. 가장 선진화된 나라들 내에서 within이니까 그 평균적인 보통의 아이들은 goes to 학교에 갑니다. 이 12년 동안 교육 가요. 뭐뭐 전에? 진짜 entering 사회로 들어가기 전에. 됐지? entering이 동그라미 저 before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회에 들어가기 전에 12년을 학교에 갑니다. 그 평균적인 그 아이는 런스 배웁니다. 지리학을 배우고요, 역사를 배우고 비슷한 과목들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이 평균적인 아이들은 그래서 엄청 사회화 되어집니다. 특별한 그 세상의 관점에서 사회화 되었죠. 뭐뭐 전에? 시작하기 전에, 생각하기 전에, 자신의 세계관으로 생각하기 전에 일단 교육을 통한다는 얘기야. 이러한 말들, 이러한 세상의 관점은 is 지속적으로 nourished, 영양분을 주고받아요. 뭐에 의해서 영양분을 받아요? 그 매체에 의해서. During later time, 나중에 후회 동안에 매체에 의해서 영양분을 받게 됩니다. 길러집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자, 이 문장은요, 끼워넣기 문제, 또는 문장의 순서로 나올 것 같은데, 선생님 끼워넣기 문제로 나올 것 같아요. 끼워넣기 문제. 이거 둘 중에 하나야. 투데이가 가장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날. 과거에는 그렇지만, 오늘날은 이래. 이 정도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장, 위의 문장보다는 이 투데이 문장이 문장 순서 끼워넣기 문제로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빈칸 추론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정확하게 찝어내고 있죠. 여기서 이건 거 과거에는 뭐로 했지만 과거에는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했지만 현재에는 즉각적인 그 중간적인 뭐에서 렌즈에 의해 산다라는 거그두개 빈칸 밑줄 보세요. 그두 개가 동시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죠? 문 요약하자면 직접적인 경험은 과거에 형성됐고 과학이나 교육 매체들을 통해서 그런 중간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현재 오늘날에는 이런 거에 의해서 그 경험이 되어지고 학습이 되어진다라는 거야. 됐지? 어? 자, 제목 쳤죠, 제목. 오늘날 세계관의 형성 과정. 오늘날 세계관의 형성 과정.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최근의 현상은, 페노멘은 현상은 진짜 텔레비전에 리얼리티 TV죠. 리얼리티 TV. 리얼리티 TV 뭐냐면은 니네들 그냥 저기 생각하면 돼. 쇼미더머니나 또 뭐 있어? 케이팝 스타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리얼리티 텔레비전의 그 최근의 현상은 해즈 크리에이트 만들어졌습니다. 자, 해즈의 동그라미 치세요. 지금 페노멘이 주어기 때문이야. 만들어졌습니다. 인기 있는 음악 장르를 만들어 왔어요. 파이브 히치 그것에 의해서 이 정도로 볼게요. 그것에 의해서 그 젊은 희망이 찬 워너비 되고 싶은 그 스타들은 스타가 되고 싶은 아이들은 이 정도로 보면 되겠지, 그치? Can enter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픈 컴피티션 열려있는 경쟁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그 위너는 그것의 위너는 become 됩니다. 내셔널 국가적인 팝 아이돌이 되거나 그것에 의해서 시작합니다. 캐리어 경력을 시작해요. 팝싱어로서 경력을 시작합니다. 자, 이 문장은요 지금 첫 번째 문장부터 어법으로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어법이 좀 보이거든요. 자, 어법 체크하고 갈게요. 여기서는 좀 이따가 귀찮을게. whereby 밑줄 보세요. whereby 이게 by which야.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라고 어떤 장르 많은 사람들이 주어 엔터 들어간다 오픈 컴피텐트 주어동사 목적 완벽한 문장으로 나왔지. 그러니까는 위치만 되면 안 되는 거지, 그치? by which가 된 거고. 자, 그 다음 거 밑줄 보세요. 위치 밑줄 거 위치 winner of which 이 문장이 위치가 되는 거야. 왜냐면 콤만 찍혀있고 원래는 위치야. 콤만 찍혀있고 위치라고. 그럼 여기다가 대시라고 한번 바꿔. 위치를 대시라고 바꿔봐. 그러니까 그것의 그 경쟁 프로그램의 위너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지. 하지만 문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안 이어지고 있어? 이어지고 있지. 지금 주어잖아. 비컴이 동사니까 주어 자리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문장과 문장은 접속사가 있어야겠지. 됨만 갖고는 돼 안 되니? 안 되겠지. 댐 갖고는 돼 안 돼. 이 갖고 이 이시 들어가겠다. 이슨 돼 안 돼. 안 돼. 이슬 쓸 거냐 위치 쓸 거냐 분명히 물어볼 겁니다. 뭐를 물어? 이시나 왜? 이슨 왜 안 돼? 이슨 문장과 문장을 연결한 접속사 역할이 돼 안 돼. 안 돼. 하지만 위치는 목적 오브의 목적어 역할도 할 수 있지만 접속사 역할도 동시에 할 수 있는 거라 그랬지? 알겠어? 오케이. 자, 이거 나왔어요. 그다음 거 볼게요. 그 후의 스테이지들은 그 이후의 스테이지는 아 텔레바이즈 자 전송되어집니다. 이 정도로 보면 돼. 전송되어집니다. 텔레바이즈 전송되어집니다. 라이브로 전송되어집니다. 엔드 세문 치고요. 그리고 컨트리 와이드 그 널 그 나라 전역으로 빙 보여집니다. 아 그 전 지역에 보고 있는 그 청취자들은 시청자들은 보트 투표합니다. 그 위너를 위해서 투표합니다. 바이 뭐에서 텍스트 메시지에 의해서 또는 텔레폰으로다가 합니다. 바이는 수단이겠네요. 가장 흥미로운 팩트 사실은 이머지 발생합니다. 발생했습니다. 끊어주세요. 뭐뭐 동안에 그 뒤 5분 그 경쟁에 이러한 형태의 그 과정 동안에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 발생은 여기 별빛 치세요. 어느 누구도 can be become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팝스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팝스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란 얘기지. 그 사실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 위너들은 inevitably 자 피할 수 없게 불가피하게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후 꼭 이런 사람들이야. 후 어떤 사람들이야? 헤드 나도 언니 동그라미 치고요. 버들서 동그라미 버 동그라미 됐지. 헤드 빈 빈의 1번 쳐 receiving 받은 아이들 받고 있는 아이들이었을 거야. 강렬한 intensive 강렬한 강도 높은 음악 퍼포먼스 트위션 수업을 받은 애들일 거야. 얼마나 기간 동안 받은 아이들일 테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헤드 가졌어요. 스로우 뭐를 통해서 그 퍼포먼스의 경험을 통해서 또 버들서 또한 디벨롭트 발전시킨 아이들입니다. 충분한 기술적인 능력을 받은 아이들이에요. 어떤 능력? 투베이부터 할 수 있는 능력. 프레젠트 보여줄 수 있는 능력. 그들 자신들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배운 아이들이에요. 뭐뭐로서? being near 매우 그 근처 전문적인 표준 퍼포먼스의 표준에 거의 근처에 있는 아이로서 자신을 보여줘야 돼요. 인기는 대중음악에 일찍이 in the competition 그 경쟁에서 짧게 얘기하면 the myth 그 속설 통념 신화는 데디합니다.
인기 있는 음악의 퍼포먼스는 위드 누구한테 모든 사람의 그래시 모든 사람의 손 안에 있다라는 그 믿음은 여기가 주어가 되겠고 대부터 가로 열고요 그래스까지 가로 닫으세요. 모든 사람의 손 안에 있다라는 그 속설은 seems to be far from 멀리 있어요. 결 멀리 있어요. Being true 진짜로부터 멀리 있습니다. 그럼 불안한 얘기지. 네. 그럼 다시 얘기하면 진실은 아까 그거 뭐란 얘기야. 그 위너들은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훈련 강렬한 훈련을 받아왔고 이미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아이들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 같은 애들이 거기다 슈퍼스타 K 같은데 지금 해봤자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지. 문단 요약 한번 읽어볼게요. 대중음악 공개 시합 프로그램 근간 리얼리티 TV 프로그램의 우승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일정 기간의 강렬한 의학수음업과 그리고 전문적인 수준의 공력을 이미 갖춘 사람이어야만 우승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이해됐어요? 자, 이 문제는요 선생님한테 어법이 나올 것 같아요. 뭐라고? 어법. 두 번째 줄부터 어법을 한번 찾아보자. 자, 두 번째 줄부터 어법을 찾게 되면 아 텔레바이즈 밑줄 보세요. 그 스테이지가 방송하는 거야. 라이브로 방송되어지는 거야. 방송되어지고요. 그렇죠. 자, 어디언스가요 청중 드린이라고 해석했지만 결국 청중 한 명으로 봤기 때문에 S가 붙은 거 보트에 S가 붙었죠. 그 다음 문장이요. 그 다음 문장에서는요 그 다음 문장 밑에 거 볼게요. 도주 헤드 빈 밑줄 긋고 헤드 얼소 디벨롭드 밑줄 긋으세요. 지금 나도 언니 버들소비에 걸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have plus pp, had plus pp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as가 자격 전치사기 때문에 be라는 전치사, being이 온 거예요. to be 오면 안 됩니다. 뭐 as가 있기 때문에 우리 i 쓰는 거 눈으로 많이 익혀졌으니까 뭐 상관없겠고요. 마지막에서는요 이때 that을요 위치로 바꾸면 돼, 안 돼. 동격이 됐어요. 위치로 바꾸면 안 되는 거죠. 완벽한 문장으로 나왔으니까 동격이 that이 돼야 돼요. 하는 행동은 똑같으니까 됐죠? 하나만 더 해보면은 시간이 지나나? 에이씨. 알았어요. 여기까지.